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떻게 댓글을 제가 아직,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좀 늦었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2024 선우 이 온앤오프 시즌 그리팅을 언박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은 안 됐습니다. 리허설 모드로 혼자 하고 있었어요. 네, 저 혼자 열심히 이제 언박싱을 했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냐면요, 저 지금 언박싱 하고 있었는데 혼자 리허설 모드로 언박싱 하고 있어서 아무도 저와 함께 하지 못했죠. 자, 뭐 앞전에 하던 설명은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대충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굿즈를 예쁘게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 의상 색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도 사실 다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그건 리허설 모드였으니까. 안녕, 반가워요. 네. 자, 뭐 이렇게 있고 카드도 아까 봤는데 카드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시즌 그리팅 이거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이게 약간 흥이 떨어지네요. 이게 리허설 모드로 했던 설명이라서 약간 흥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네, 자주 뵙네요. 너무 좋아요. 저도 자주 뵈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퍼즐 이거 아셨어요? 이거 퍼즐을 여러 개 이어붙이면 하나가 완성되는 거 아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 문고리에 반드시 하나씩 요즘에 다 있다는 그, 네, 핫한, 네. 손오골이. 이게 앞으로 이 퍼즐 같이 생긴 마그넷이 계속 나갈 거래요. 그래서 이거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나중에 한번 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짜잔. 자, 다이어리예요, 여러분. 다이어리고 흥 떨어진 거 아니지라고 하시는데 약간이요, 약간. 뭐 이제 시작인데 흥이 벌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짜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절대 그냥 이런 퀄리티가 낮은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홈쇼핑 같냐? 다이어리 근데 진짜 예쁘죠? 저 이게 너무 좋아하는 색,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어서. 근데 이제 다들 홈쇼핑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제가 사실 언박싱 영상을 뭐 제가 해봤겠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자, 일단 해봅시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저는 이 푸른색 계열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이걸 이제 또 방송을 라이브를 하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됐고. 여러분, 제가 드라마 김과장으로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원증이 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지? 상원증이. 일단, 네. 상원증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제가 또 김과장을 데뷔를 해가지고 이 사원증 거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말을 끝내야지. 제가 이게 좀 어색하네요. 여러분, 흥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니고요. 자, 보자. 자, 제 위치, 중간 맞죠? 자, 흥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제 사진이고요. 사원증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켈린입니다. 달력이, 여러분,
이렇게 이 진짜 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언박싱의 이 마지막은 달력으로 끝나야 된다. 저는 이 달력이 없으면 진짜 일상 생활을 못하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이 달력이 사진을 넘기면 달력이라고 이렇게 보면 사진을 넘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 저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분리가 됐다는 게 이건 쉽지 않은 퀄리티예요. 근데 어 봐봐요. 짜잔. 에이 이건 나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도 텐션이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 홈쇼핑 텐션이 어디 막 뭐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네, 다음에 제가 더 완벽한 준비와 또이 대본을 가지고 숙지를 해서 여러분께 더 완벽한 제품을 설명해드리고 판매 아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코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 나 근데 왜 이렇게 말투가 왜 이러지? 굉장히 즐거워하실 만한 그런 게 있으니까요. 코너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언박싱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요. 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사실 다 했어요. 언박싱 다 했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리허설 모드가 있었다는 거 다들 아셨어요?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 벌써 끝난 건가요? 크크크크. 네. 벌써라뇨. 왜냐면은 저는 이거 두번한 거라서, 네. 오늘 헤맬코 완벽해요. 사실 머리는 뭐랄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탁을 드렸고요. 메이크업도 조금 이렇게, 네. 편하게 했고, 옷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제 그냥 사복으로 좀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진짜 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 오늘도 찾아주셔서. 우리가 위버스 라이브를 어떻게 알아요? 아, 맞네. 아, 그래. 이게 그러니까 배우랑 팬분들이랑 닮아간다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솔직해지고, 재밌어지고. 좋습니다. 그냥 뭐, 이쁨 자세, 네, 고마워요. 멕시코에서 팬미팅 한번 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꼭, 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을 신고 계십니까? 어떤 양말을 신고 계십니까? 오늘도 팬분들이 주신 양말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좀, 오랜만이라 어색하네. 우리 그때 또, 그러잖아요. 브랜드, 마크가 여기 보이세요? 살짝. 네,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3년에 어떤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것도 질문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온 순간들을 모아서 지금 여기 이쪽에 준비해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답변하고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따단. 이게 그러니까 많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짜잔. 아시아 투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들 중에서 먼저 딱두 가지가 있어요. 팬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을 추렸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쓰신 걸몇 가지를 뽑아서 제가 읽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순간이라고 해서 작년 23년에 아시아 투어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님의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긴 하시다. 홍콩 팬미팅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운 좋게도 배우님에게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하하. 이 잊지 못할 순간을 생각하며 매일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아, 매일이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근데 저도 사실은, 페이치님이고요. 저도 확실히 이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팬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굉장히, 건강해졌고, 또 저도 매일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은 따라한 것 같으니까 저는,
매일 저 역시 건강하게 바로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앞으로도 계획하고 또 배우로서의 다짐 같은 것도 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페이치님. 진짜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제가 이제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때 같이 게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홍콩까지 와주시고 건강하자. 오빠 운동 루틴 좀 공유해 줄수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방금 했는데 운동 루틴을 얘기하시면 조금 이건 좀 자극적이고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팬분들이 나를 이거 또 웃기려고. 고양이 하트는 뭐예요? 고양이 하트? 네, 호주로 와주세요. 팬분들 너무 진짜 형님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지금 자 빨리 읽어야죠. 자 우리의 순간 지금 멈췄어요. 자 진행이 좀 네. 자 일본 팬미팅을 갔던 5월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도착한 날부터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도 왔었는데 맞아 비왔었어요. 그때 정말 기적처럼 팬미팅 당일에 해가 쨍쨍하고 구름도 예뻤던 하루였어요. 날씨 요정 배우님 덕분에 더 완벽한 하루가 될수 있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김선호 사진관님. 네, 그러게요. 그때 뭐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 당일에는 또 날씨가 좋았던 일본도 너무 즐겁고 좋았고요. 사실 모든 팬미팅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게 날씨가 좋든 흐리든 그것도 그것대로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사실 기쁩니다. 자, 다음 이제는 우리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걸 이제 뽑아서 네. 자, 올해 첫 아시아 투어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진짜 정말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저한테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팬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겪는 뭐 문화,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저도 같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공감하면서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분도 들고 이제는 어떤 지역의 어느 뭐 나라나 뭐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면 예전엔 막연하게 해외 어떤 곳 이렇게 생각났다면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날씨, 그리고 그 풍경들 그게 너무 맛있었어. 이런 거예요. 해외 나간 사람들은 야그뭐 어느 나라에 그 음식 되게 맛있다? 그거 먹어보자. 그러면 옛날에는 약간 잘난 척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정말 익숙해지고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분들 진짜 에너지 넘치고 너무 응원해주는 마음이 진짜 즐거웠어. 너무 재밌더라. 고맙더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 그게 맛있어. 그집 가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이 되어주는 선호 배우님. 근데 이거 질문해주신 분이 미미미 제님입니다. 그리고, 그거. 서울 제가 팬미팅도 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울 팬미팅은 5월 4일쯤에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 상황상 또 이렇게 팬미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서는 또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릴 거고요. 미미미 제님입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쯤 뭐또 따로 공지 나갈 것 같다고 하니까요. 디테일한 건또 솔트가 네, 알아서 또 해주실 겁니다. 그냥 제가 오늘 일단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가볍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이 되어주는 선우 배우님, 우리처럼 배우님도 팬들에게 위로받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나요?
당연히 그거죠. 아시아 투어 때각그 지역마다 혹은 팬분들이 노래와 영상,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곳은 노래도 불러주시고 영상도 직접 만들어 주시고 또 이벤트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좀 매번 우는 게 스스로가 싫어서 뭐 울음도 참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맙다는 말이 식상하지만 그 말밖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던 순간들이 되게 가슴 깊이 남아있고 네 그렇게 합니다. 배우를 하길 잘했다라는 몇 가지 순간 중에 몇안 되는 순간 중에 손에 꼽는 순간 중에 가장 또큰 순간이었어요. 네,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아시아 투어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끝난 건 저쪽에다가 따란. 자 이번에는 인력 사진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사진전을 했는데 진짜 제 스스로도 감동과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기분이 팬미팅만큼이나 이상하고 뭉클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순간 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 머리 정리해 달라고요? 자, 머리. 자, 제가 이 습관이 머리 만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동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확한 지점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동의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논의를 해보도록 해요. 자, 공카에도 편지 자주 써주세요. 네,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의 무언가 때문에 잘 쓰지 못할 때가 있게 됐어요. 근데 항상 글숨씨가 없는 것도 맞고 글을 잘못 써서 쓰다가도 또 지운 적도 있고 한데 그래도 소노하다 카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항상 1번입니다. 저한테 가장 먼저죠. 자,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직 팬들을 생각하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사진을 남길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죠. 덕분에 핸드폰 사진첩 어플에 매일매일 사진들 저장하면서 또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동쟁이 김선호 엄지척 유님. 네, 이거를 물론 저도 전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배우기도 하고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해주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리고 또그 많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팀들도 아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얘기를 하다가 이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는 이 팀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마, 좋은 의미와 좋은 취지로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아해 주신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자, 2023년 5월 우리의 계절 사진전이요. 기차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얼굴을 스치는 바람까지도 달콤했어요. 되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골목 사이를 걸어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선물을 앞둔 아이처럼 설렜답니다. 처음 입장하고 사진과 글귀를 볼때그 시간과 추억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스마일 JJ님. 맞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추운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막 가슴에 바람 들어오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전 앞에 도착하고 너무 사실은 이런 것 꾸미는 것들도 이게 진짜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신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이와 진짜 멋있다. 의도대로 이렇게 막 얘기하신 대로 이런 컨셉은 어떨까 막 회의하고 이런 대로 너무 잘 이게 만들어지고 멋있었을 때그 감동이 와 진짜 멋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설레고 기분이 이상했으니까요. 아마 충분히 네,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 가슴 뭉클했던 행복했던 짧지만 그런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근데 환승이었던 것 이게 뭐야? 형,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네, 자. 진짜 보러 가는 길이 되게 행복했어요. 사진전에 오셔서 글 남겨주셨을 때 너무 감동이었고요. 네, 광고 해화역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한번더 가서 몰래 쓱 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매일 찾아와준 우리의 계절. 그 이후에 포토북과 사진전까지 모아보니 더 뜻깊은 선물들이었는데요. 특히 사진관 컨셉의 팬미팅부터 사진전까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사진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모든 걸 언제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재작년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4월에서 5월에 같이 회의하고 6월부터 촬영을 시작했고요. 여러 번 계절에 나눠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팀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을 정하고 미팅을 하고 헌팅이라고 하죠. 네. 하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굉장히 네.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 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저한테도 힐링이고 뭐 여행이어서 그 순간들이 많이 네, 기억에 남아요. 네. 인력 사진 찍을 때 주로 무슨 생각하셨나요? 사진들이 다 너무 예쁘고 멋진데 포즈 취하면서 쑥스럽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진짜 못 찍어요. 그래서 진짜 이 셀카는 더못 찍고 그게 이제 뭐 어떤 작가님의 도움을 받던지 어떤 레퍼런스의 도움을 받던지 해서 또 찍어보고 하다가 막 장난치다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순간들을 담아내는 건 사실 제가 아니라 작가님들의 능력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라기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으려고 막힘 풀고 노력하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스나에 업로드한 인력 중에 가장 배우님이 마음에 드는 컨셉은 어떤 걸까요? 저는 뭐다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나? 아 이거 여기 잔디 같은데 풀밭 같은데 가서 찍은 게 있어요. 그때가 왜 기억에 남냐면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력을 준비하고 또막 이렇게 했던 그래서 굉장히 시작에 대한 설렘과 또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민들레 이것도 들고 막.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아, 근데 오늘 눈이 왔는데 여러분들 운전길 괜찮으셨어요? 아니, 눈이 오다가 여러분들 눈 오신 거 아시죠? 아침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올라프 얘기가 많아요. 사실 제가 눈이 오면 또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올라프를 만들려고 당근까지 우리 이제 팀에서 준비하고 제가 잠깐 다른 스케줄을 다녀오는 순간 비로 바뀌어서 눈이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이게 크기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올라프라면 정말 집채만한 올라프가 나와야 이제 이 돼서 우리 홍보팀이 자기네 본인들이 또 사비로 이 당근을 샀고 직접 당근을 깎아서 작은 사이즈로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올라프랑 똑같이. 네. 작은 사이즈예요. 우리 홍보팀이 직접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예쁘게 잘라주시는 그이 당근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솔트에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 제가 영상으로 또 저도 저만 담을 수가 없죠. 저도 우리 홍보팀이 이걸 깎아주시는 영상을 또 제가 담고 저도 우리 올라프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직접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눈이 올 때까지 기대해 주세요. 올라프 조종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곧 돌아옵니다. 당근을 깎아서. 눈이 오길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빠밤 귀공자. 아, 네, 제첫 영화죠, 귀공자. 저는 23년 4월 드디어 귀공자가 개봉한다는 기사가 떴을 때 가장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저는 미성년자 팬인데 귀공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받던 날. 가장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공자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행복하고 들떴던 기억이 있네요. 아까 아이디를 안 읽었네. 소금아 보고 있니? 님입니다. 네. 그죠. 이게 저도 영화가 개봉한다는 거에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저 역시 미성년자 그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청불의 재미가 있으니까 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이 순간들이 기억에 남고 행복했고요. 어쨌든 팬분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극장에 갔을 때 방금 전에 본 분이 다음 극장에 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응원과 또 대화가 저한테 어떤 정도냐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해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야말로 또 간직하고 싶은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때는 귀공자가 개봉했던 그 여름. 요즘 다른 분위기로 읽어야겠다. 때는 귀공자가 개봉했던 그 여름이에요. 하하하 웃음. 우연히 기회가 생겨 무대 인사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방구석 응원러였는데 그날 코앞에서 오빠를 보고 꽉! 이게 이 세계 사람이 아니다. 이건 좀 너무 과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이거 왁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왁? 아, 왁! 이 세계 사람이 아니다를 느끼고 완전 입덕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하하. 저에게 2023년 무슨 일이 가장 기억에 남냐 묻는다면 그 일이라 대답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날 오빠가 손인사해 줬는데 저그 동영상 갑으로 대대손손 물려줄 거거든요. 소영님, 제가 지금 2023년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날 손인사한 거네요. 또 소영 씨 같은 팬분을 재밌는 팬분을 또 만나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같이 그날을 평생 대대손손 기억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많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2023년 6월 제일 잊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귀공자 개봉일에 맞춰 회사에 연차 내고 영화 봤어요. 몇년 만에 영화관인지 너무 좋은 기억이었어요.
한번 보고 싶은 한번 보는 것은 아쉬워. 영화관에서 여섯 번은 더 보고 포토카드도 뽑고 영화 티켓도 보관하는 중입니다. 와, 여섯 번이요? 뭐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봐주셨다고 하는 팬분들이 계신데 아, 여섯 번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고마워요. 진짜 팬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기공자가 더 사랑받는 느낌도 들었고 덕분에 제가 신인상도 타고 그렇게 영화제도 가보고 시상식에 가보고 진짜 너무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진행 잘 하고 있나요? 저도 10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행 잘 하고 있죠? 36번? 36번이요. 오케이. 약간 고맙긴 하지만 의심을 한번 해보면서도 오케이, 고마워요. 너무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 굿, 완벽.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자를 통해 영화배우로서 첫 무대에 인사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딱 보면요. 제가 사실은 저는 진짜 극장에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왜냐면 영화는 좋아하니까 그냥 관객으로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스크린을 뒤로 하고 객석을 마주했을 때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연극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고 벅찬 감동 같은 게 있어요. 뭐 이게 뭐 영화관이라서가 아니라 조금 그 극장은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그 특유의 조명이 있어요. 그 관에서 나는 그 팝콘 냄새라든지 어떤 그런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이 단차라고 하죠. 그런 것도 느끼면서 아, 맞아. 여기가 내가 그렇게 늘 표를 사서 앉아있던 그 극장이지. 내가 어떤 배우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나도 꿈을 꿨지. 나도 배우가 돼야지. 나는 학생 때 그랬지. 지금은 유명한 배우들이 돼 있지만 내 동기들과 함께 코엑스 어느 극장에 가서 앉아서 영화 두 편을 연달아 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배우가 돼야지라고 꿈꾸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기분이.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고 또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이 좀 맞나 모르겠지만 참 예뻤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였고 고마웠어요. 자, 또 배우님, 기공자 홍보하실 때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세요? 혹시 기억에 남는 팬들의 플랜카드 문구나 관객들의 말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저는 첫 시사회 웬날 배우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배우님이 계단을 올라오기 전에 마이크 대고 안녕 친구,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하고 올라오셨는데 하하하. 그 목소리 듣는 순간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크게 울렸어요. 선호랑 영원히. 그거 한번 했었어요. 막 기억나요? 안녕 친구,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이거 했는데 설레고 재밌고 뭐 즐거웠죠 사실 그때. 근데 또어또 좋으셨다니까 잊을 수가 없었다니까 또 기쁘네요. 관객분들이 해준 말들, 뭐너 지금 잘하고 있어, 천만 가자, 뭐 김선호 막 이런 거다 기억나요 사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저기 어떤 기뻤던 건, 봤던 분들이 이제 보면서 자주 뵙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그분들 눈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잘 웃어주세요. 그 웃는 모습들이 진짜 감동이었고, 와, 나만큼이나 지금 많이 도시고 힘드실 텐데 저렇게 웃는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여기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거나 지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구보다 팬분들 얼굴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웃는 모습이. 자, 그다음. 자, 이건 질문까지 다 받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기했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와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구나.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쉽게 먹으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집에 있으시면 먹을 거, 왜냐면 이게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저기 있길래 이거 먹으면서 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들도 배고플 시간 되셨죠? 감칠맛이. 이거 뭐야? 어포 스낵인데, 야, 이거는. 와. 야.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진한 해물, 그러니까 청량 마요 맛인데요. 아. 와, 나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맛이 나요. 황태 거기다가 그 우리 그 말린 거 있잖아요. 이거 찍어 먹는 거 마요네즈에다가 그 고추랑 간장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PPL 아니에요? 이거 광고일까요? 라고 했어. PPL일까요? 혹시 이랬는데 전혀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이거 허락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없어 그냥 사다가 먹는 건데. 심지어 제가 이거 우리 팀원이 직원분이 좀 높으신 분이 이거 회사로 시키신 건데 제가 뺏어 먹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지금 이거 계산하고 먹은 것도 아니고 얻어먹는 겁니다. 아, 자, 제가 앞에서 애가 타고 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이거 하나씩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오빠도 사람이구나. 이게. 잠깐만. 이게. 그게 무슨 뜻이. 욕인가요? 이게 그 무슨 뜻이죠? 아니 아 네 오케이 다들 저녁 드셨죠? 선호는 이슬만 먹는 줄. 아 오늘만 특별. 오케이. 자, 다음은 여러분들 근데 괜찮으시죠? 지금 지루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뭐라도 해볼 테니까 네 말해주세요. 좀 루즈해요, 처져요 이러면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자, 시상식입니다. 시상식. 빠밤. 짜잔. 크, 진짜 영광적인 순간. 진짜 와, 진짜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진짜로 매 순간이 다 기억에 남아요. 우리 직원들도 진짜 같이 갔는데 기분이. 자, 우리의 순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부터 읽겠습니다. 10월 감격의 달. 배우님 부일 영화상 참석하셨을 때 브이로그 영상 진짜 대학 선배 재질이어가지고 친구들이 보고 전부 저 태그 걸어서 대학 선배미 훈훈함에 다들 반했다고 해서 너무 뿌듯했어요. 신인상 축하드려요. 브이로그 자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만 없어 선우 선배. 머리가 그러니까 이건 기차 타고 간다 그래서 우리 또 팀이 또 회의해가지고 준비해 주신 건데 저도 너무 좋다고.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좋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사실 진짜 처음 가보는 영화제인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가서 맛있는 거뭐 먹지랑 와, 너 이게 진짜 상 받으면 어떡하냐. 이게 왜 이렇게 애가 저를 닮았죠? 이렇게 힘이 와 애가 없는데 나 받으면 어떠냐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진짜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싸 네 좋습니다. 자, 2023년 11월 청룡 인기상을 위해 열심히 투표했던 날들이 생각나요. 첫 영화로 처음 참석한 청룡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 투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우 포차코. 선우 포차코? 응, 선우 포차코. 청룡 인기상을 받던 때 있잖아요. 신인상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와, 그런 거 있죠. 내가 청룡 무대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확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저기, 와, 이건 진짜 팬분들이 올려주신 건데. 와, 진짜, 잠도 안 주무시고, 그 투표하시고, 나를 위해서. 와, 이게 진짜, 더 잘해야겠다. 진짜 더 감사한 만큼 더 보답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부모님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진짜 고마운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또, 그런 영광적인 제 인생에서 배우 인생에서 인기상을 받는 그것도 또 흔치 않잖아요. 그걸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청룡 영화제 첫 청룡 영화제 무대 위에 올려 주신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자, 그러면, 울지 않아요. 네, 자, 보십시오. 자, 아버지, 아버지는 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좀 자극적이에요. 이건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언급을 좀 자제하시는. 왜 그랬지? 진짜 너무 창피했고요, 그 순간이. 아직도.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지? 라는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연기하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김선호로 어딘가에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게 저는 진짜 불편하고 차라리 제가 막뭐 홍반장이다, 뭐 어느 역할에 뭐 누구다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김선호다 대놓고 저 김선호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긴장되고 떨리고 막 미치겠습니다. 그 실수였나 봐요. 난 아버지 아버지 좋던데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만 얘기해야지.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올해 귀공자로 다양한 영화 시상식에 가보셨는데 첫 영화 시상식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아니 너무 떨리고 좋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배우 선배들 보고 막와 신기하다 막못 보던 분들도 보잖아요. 이제 봤던 분들도 물론 있지만 못 보던 분들도 보고 막와 여기 막 감독님들 또 내가 모르는 감독님들 드라마는 또 그래도 제가 많이 가봤으니까 근데 또 영화 쪽은 모르니까 와 계시고 마니까 저분 뭐 신사 막 신기하고 신선하고 막 이러니까 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도 지금 정신없이 했죠. 그때 그 기분이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오는 건데. 아, 진짜. 와,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아, 근데 브이로그 진짜 괜찮으셨으면 자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오히려 어디 공식적으로 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덜 떨리고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를 보여드리는 것도,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우 배우님, 먼저 2023년 수상한 모든 상에 대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시상식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 너무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상식에서는 귀엽고 매력적이며 서툰 모습이 귀여운 김선호 배우님을 자주 볼수 있어요.
긴장을 덜 느끼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이 게임스. 심호흡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계속 응원해 줍니다. 괜찮아요. 할수 있어. 그래서 오빠 할수 있어. 오빠 괜찮아.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고마워. 떨린데 또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쫄보는 한번 쫄보는 영원한 쫄보라고 계속 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준비를 제가 잘 못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익숙해져서 좋은 방법이 찾아지면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빠밤. 자. 다음은 연극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우 어때요? 오빠 옛사랑 불러줘. 나 옛사랑이 까먹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빈 마음에 불빛들 켜져가며 맞나? 그 이름 자꾸 불러보네. 이젠 길이 온 것은 그리운 대로 내버려 둘 거야. 제가 많이 뻔뻔해졌죠.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좀 편해졌나 봐요. 좀 가까워진 것 같고 고마우니까 당근 PPL 아니에요? 요즘 당근도 PPL 해요? 여러분 저는 뭐 뒷광고를 하거나 뭐 이런 저는 절대 그런 게 없고요. 사전에 뭐, 네, 어떤 역적 모의도, 예, 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를 놀리고, 저도 여러분을 놀리고 싶고, 뭐. 자. 놀리는 맛있네. 약간 그런 건가요? 괴롭히는 맛있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자. 자,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위기가 있잖아요. 최근 회사 경영 악화로 이직 준비와 이래저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올 겨울 선우님의 따스한 연극을 보며 힘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깨달으려 하고 있어요. 갱이님. 그죠? 누구나 힘든 일이 다 있죠. 그걸 힘들 때에는 많은 말들도 위로가 되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누군가에게 듣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극을 보면서 힘이 나시고 극복하는 방법을 깨달으셨다면,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산책, 뭐 음악 듣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힘든 일은 본인이 더 강해지고, 건강해야만 할수 있으니까 건강 챙기시고 진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갱이님은 행복을 깨달으려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잘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섹시킴이라고 누가 썼는데? 섹시킴, 섹시킴. Thank you. 처음이랑 머리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원래 약간 이런 걸 의도하고 스타일링을 한 겁니다. 처음이랑 달라지는 머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루즈해질까봐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알지? 슈퍼 샤이. 오케이. 자, 눈물 없기로 소문난 저 연극 행복을 찾아서 첫 공연을 보고 대오열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우진이의 대사에 울고 나중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 얼굴이 눈물 버튼이 됐다죠. 극이 끝나고도 밖에 나가서 10분 넘게 대오열. 저 스스로 엄청 당황했다는. 제 마음을 울린 어떤 공감대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연극을 보며 힐링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3년 배우님이 제게 주신 행복이라는 힐링의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푼수님. 연극이 주는 힘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감하고 또 느끼셨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뿌듯하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잊지 못하는 지금 현재 같은 순간이 됐는데요. 순간을 살잖아요. 사람도 그 무대에서 배우도 그 순간만큼 되게 진지하려고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순간이 진짜 와닿았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을 잘 간직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이번에 질문.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선이든과 선우진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선이든과 선우진은 버전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성격이 됐고요. 근데 대신 이 장난기 넘치는 어떤 상황을 느물느물하게 넘어가려는 그 지점은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 니트를 입는 거, 하얀색 니트를 입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극 연습을 하면서 사실 작가님이자 연출님이 저와 친한 형이자 친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우로 같이 만나서 이제 형은 작가이자 연출이 됐고 저는 배우로서 계속 나아갔는데 그때 중간에 지점에 어느 시점에 만나서 같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서 공연을 할 때 느낀 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장하듯이 그 작가의 글도 같이 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연출 역시 성장을 한다. 우린 그때와 다른 어른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때도 어른인 줄 알았고 전 지금도 제가 어른인 것 같은데 아마 또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보면 우리가 더 어른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은 어리지만 근데 그렇게 작품도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연기 실력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연출력 이런 거보다 작품도 같이 자란 것 같아요. 그 세월만큼이나 성장했어요. 어떤 뭐 좋은 면도 또 단점도 생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만약에 그때부터 함께 했다면 그 성장한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느낌을 받으셨고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많아요. 학생보다 방학을 더더 기다리는 교사. 내일 가자. 꽁진선이 둥이 호떼아모 왜 다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진이를 다시 한번 연기하며 좋았던 점,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우진이는 연출과 얘기해서 젠틀하고 멋있는 모습의 이든보다는 좀 담백하고 정적인 우진이를 처음에 보여주자. 조금은 더 담백하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의 우진이 이제 또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관객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부터 뭐랄까 어떤 젠틀하고 멋있는 모습보다는 근데 이건 배우들마다 지향점이 달라요. 코멘트가 달라요.
왜냐면 배우들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부분이 달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저는 그런 지점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담백하고 말들을 이제 막 떠오르듯이 연기해보자라는 게 일단 주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막 계획적인 말들이 아니라 지금 나가는 말처럼 연기를 했고 또 은수와 만나는 그 장면들도 조금은 정적이지만 어딘가 아재 같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보자 또 그걸 목표로 해서 그런 한국적인 또 우진 이든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해보자 해서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배우인 저는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잡고 싶어요, 플리즈. 화면 가까이로 와요. 당신의 머리를 잡고 싶어요. 네, 광고. 회화역 2번 출구에 광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꼭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을 하면서 한분한분 눈을 맞추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요? 이게 사실 진짜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물론 팬분들 얼굴이 보이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분한분 보는 걸제 꿈에 나타난 동네 누군가예요. 제가 한 번쯤은 봤던 분들, 혹은 지나가면서, 사실 이게 장례식장에 온 분들을 상정하고 앞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꿈에 제가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그때만큼 우진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막, 팬분들이,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 얼굴 보면 슬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장례식장에 온 분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일단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재밌죠? 아, 이게 살짝 여기 딱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점 우리가 또 양해 또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한 주제 말고, 특정 뭐 어떤 주제나 말고, 2023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광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꼭 가가지고 다시 한번 기쁜 마음을 볼게요. 솔직히.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고마우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배우들이 이미 사진 여러 번 찍어서 보내줬고요. 저도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 멈추면 100% 쟤는 김선호다 이거 되니까 공연 날 말고 다른 날 가려고 하는데 자꾸 공연 날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다시 못 찍었어요. 오빠 플러팅 해줘요. 홍콩 보고 싶어요, 오빠. 홍콩에 보고 싶어요? 저도요. 자, 그러면 잠깐. 오늘 배우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즐겁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우리의 순간. 2023년 1월, 이버스에 머리 잘랐어요. 하하라는 글과 머리 자른 사진이 올랐을 때 기억나요. 갑자기 짧아진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고, 새로운 모습에 설렜어요.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님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자, 그러니까, 그때 영화 때문에 머리가 좀 짧아져야 됐어요. 그때가 폭군 촬영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짧아야 돼서
잘랐는데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네, 머리 잘랐어요라고 했는데 짧은 머리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어요? 짧은 머리? 앞으로 짧은 머리를 좀더 해볼까요?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머리가 잘 어울려요는 한분 계시고요. 옷잘 어울려요. 오빠 귀여워요. 이러면 삭발에도 좋아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안 괜찮은 머리가 어딨어? 감사합니다. 사실 앞에 잘 나오게 우리 팀이 조명을 조금 많이 해줬어요. 밝게. 약간 뭔가 눈이 지금 슬퍼 보이는 눈. 약간 뭔가 조명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머리 짧으면 훅 잘생겨 보여. 진심. 오케이. 알았어요. 머리 내가 탁 자르고 오케이 의견 제가 잘 받았습니다. 진짜로 피곤해 보인다고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약간? 약간? 전혀 막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시험 망쳐서 울음이 나오는데 가족 앞에서 울지 못하고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방에서 혼자 배우님 나온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운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배우님 연기가 정말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푸실님. 시험을 망쳐서 진짜 서럽죠. 제가 뭐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이 이제 오디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이나 이런 필기 같은 게 사실 없어서 공감을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 들어보면 자다가 꿈에 나온대요. 시험 때이 학생 때 시험 본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들이 그 순간이 제가 위로가 됐다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더 위로가 될수 있게 좋은 연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다음 시험은 반드시 잘 보실 거라고 응원합니다. 앞으로의 시험은 뭐 인생에서의 어떤 시험이든 간에 파이팅! 부실님, 아자자자자자. 아하, 이거 내가 또 봤는데, 잠깐만. 요즘 잘 넘어져서 제가 자. 2023년 11월 서울예대 수시 합격자 발표 나는 서울예대 수시 합격자 발표 나는 날이 가장 생각나네요. 연기 전공으로 시험 보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선후 배우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입시 준비를 혼자 하면서 너무 막막할 때마다 배우님을 보면서 버텼거든요. 좋은 학교에 합격한 것도 너무 좋지만 선후 배우님 후배가 되었다는 생각에 더욱 기뻤습니다. 선후 배우님께 꼭 축하받고 싶네요. 선호지수 100%님. 선호지수 100%. 제가 이게 사실은 제가 좀 그래요, 기분이. 저는 정시에 합격을 했고요. 수시는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아, 저는 당연히 정시에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시 합격이라고 해서 제가 좀 멈췄고요. 제가 또한번 멈춘 게 입시 준비를 혼자 하면서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 명이서 학원 다니면서 했고 혼자 하는 건좀 말이 안 되는데 아니면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부모님이 뭐 도와주지 않고 저 혼자 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야, 성우지수 100%님은 진짜 엄청난 분인데요. 왜냐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혼자 한다는 것과
과이 수시 합격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꼭 그러면 너무 축하하고요. 진짜 제 후배가 됐으니까 후배님 너무 축하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곧 같은 작품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때 제가 선우지수 100%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면 맛있는 식사 같이 하도록. 후배니까 같은 작품에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는. 근데 뭐 그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아닙니다. 뭐 다른 얘기. 자, 다음. 2023년 9월 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려서 친구도 저도 놀라고 신기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당시엔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우산을 써서 속수무책에 신발까지 다 젖어서 집까지 어떻게 가지 하는 걱정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은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이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된것 같아요. 주원. 근데 진짜 되게 멋있다 주원님. 이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걸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이라고. 아, 그 순간에 또 잘못 읽었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비안 맞으려고 애쓰고 막 했을 때 혹시 그 홍반장이 했던 말처럼 빗속에서 그냥 맞았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당시에 즐기지 못했지? 피하려고 이렇게 했지라는 뭐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원 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순간들에 꼭 같이 물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들을 꼭 생각하면서 비를 맞아 보도록 하죠. 이 하나를 잡은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딱 딸려와서 이것도 읽을게요. 4월이요. 2023년 4월에 대리로 승진했거든요. 주변에 비해 늦은 승진이라 느껴져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에 자랑도 못하고 조용히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되네요. 사회생활 첫 승진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배우님께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축하받고 싶어요. 다희 씨. 다희 씨 축하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이 남들에 비해 늦은 건 없어요. 왜냐면 나도 저도 남들보다 그때 당시에는 늦었다고 늦게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없고 그렇게 돼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즐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다시 보니까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도 있고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즐기고 대리로서 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멋지십니다. 네. 늦었는데도 승진을 했다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 전잘 모르지만 그쪽 일은 저는 사회생활 첫 승진. 자, 축하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따란. 소금이가 할수 있는 개인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 소금이 자랑할 때 여기서 제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금이는 생후 6개월이 됐을 때부터 빵을 할수 있었고요. 앉아 일어서는 물론 왼손 오른손 하이파이브까지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소금이를 아들로 생각하면서 24시간, 12시간 동안 하루에 아들 소금군에게 엄마 해발을 거의 9시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게 전 자다가도 어디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으면 새벽 7시, 6시, 7시에도 엄마 해발, 소금아. 엄마, 저게, 저는 사실 믿지 않았어요. 엄마를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또 무시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어머니가 한두 달, 세달 하시더니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간식 줄까? 소금이 꼭 간식을 먹어야겠어? 예쁘게 대답해야지라고 어머니가 혼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소금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지만 제 친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소금이는 간식 줄까? 그러면 해요. 네, 해야지.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대답해요. 소금이가 대답을 합니다. 난본 적도 없어, 진짜로. 아니, 진짜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실화라니까. 우리 어머니 대화 둘이 하고 있어요. 예쁘게 해야지. 그럼 애가 여기 복부서부터 힘을 주느라고 그 간식 줄까요? 나 성대모사. 여기가 움찔거려요. 소리가 안 나와도 간식 줄까요? 그래, 보다 예쁘게 대답해야지. 이걸 해요. 아, 이게 진짜 싫어요, 싫어. 그리고, 소금이가 지금 한 살이 좀 넘었는데, 4.6kg이거든요? 애가 이 균형이 아주 잘 잡혔어. 애가 잘생겼고, 제가 벌써 모델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우리 소금이가 어쨌든, 그렇고, 개그맨이냐고요? 이건 조금 그런데? 좀 자극적인데, 이 말이. 개그맨은 아니고 좀 배운데? 저는 대한민국 배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가 요즘에 며칠 전에 저한테 혼났어요. 간식을 먹어야겠어 이후에 이거 내가 먹는다? 라고 하면 소금이가 간식이 눈앞에 없어도 이거 간식 내가 먹는다? 이러면 아버지 그러면 이거래요. 저한테 그러다가 한방 혼났어요. 벽에 물고 또 물려고 해봐, 또 물려고 해봐, 또 해봐 이렇게. 저 형으로서 아주 따끔하게 혼냈죠. 그럼 안 돼. 왜냐면 사람들한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잘했습니다. 딱 형으로서 병원도 사실은 물것 같아가지고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딱 밀면서 또 물어봐, 또 물어봐,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소금이 어떻게 하냐면 저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이 쳐다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배우님이 혼낸다고? 그럼요. 혼낼 때 혼내야죠. 왜냐면 소금이가 하다가 저한테 사실은 아 이게 제가 우리 소금이 욕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하다가 이건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그때 깜짝 오오 하다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4.6kg한테 제가 움찔했다는 것도 너무 좀 속상하고 얘가 나보다 동생인데 얘가 드디어 날 무시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쑥 밀면서 여기 가슴팍 있어요. 여기 하얀 부분 소금이 여기 하얀 부분 있거든요. 그걸 딱 잡고 남자답게 혹시라도 물면 손등만 물릴 수 있게 딱 손등을 이렇게 딱또 물어봐 또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내가 약간 불만 있는 표정을 하면서 안 하더라고. 강아지 연기도 잘하시네요. 연기는 칭찬이니까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기싸움 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건 저는 훈육이라고 생각해요. 훈육 필요해요, 동생한테 제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저도 배우가 꿈인데 배우가 되고 싶은 새싹한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 일을 즐기셔야 돼요. 되게 좋아하셔야 되고, 네, 진짜 좋아하셔야 돼요. 매 순간이 재밌어야 할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가 되고 싶은 건지 막연하게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 재밌으면 끝까지 하는 거고. 배우라는 거가, 물론 그래도 배우를 할수 있어요. 그래도 배우가 되고 싶어서 막연하게 할수 있는데, 그래도 좋고 즐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금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왜냐면, 소금이가 요즘에, 제가 조금 뭐랄까, 우리 팬분들이, 저보다 소금이를 더 배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질투가 납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네. 자, 최근에 소금이야 손오. 자. 이거는 아까 형제 애정전선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뭐 힐링 댕댕이 선호천사 윤예뽀 땅콩 선원의 소금이 JJ 왜님이 왜 다수님이 이거 질문한 건데 했던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에 드신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궁금해요. 귀공자 본명 귀여워 장은빈 그리고 레드카펫 왜 다수 기공자 본명이 있어요? 충격인데? 그런 거요? 본명이 있어? 본명 귀여워. 자, 뭐 어쨌든 그 기공자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음식이요. 제가 근래 맛있게 먹었던 사실 요즘에 제가 좀 줄이고 있는데 베이글에 많이 꽂혀가지고 근데 이 베이글은 저는 좀 비싸고 막 줄 서서 먹고 막 이런 베이글집 말고요 그냥 제가 배달시켜 먹는 것 중에 이 베이글인데 그걸 뭐라 그러죠? 버터랑 햄 고기가 들어가 있는 잠봉베르? 네 그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머스타드 같은 버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머스타드랑 버터랑 섞어서 이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자주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잠봉베르 베이글. 네, 맞아요. 배우님, 지난 팬미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겨울 음식으로 군고구마를 꼽으셨는데요. 올해도 가장 좋아하는 겨울 음식이 군고구마인지 아니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파란 하트님. 아, 네. 바뀌었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따뜻한 잠봉베르 베이글을 먹는 거 네, 좋아합니다. 지금 9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많이 지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큰 오해와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지치지 않고요. 저는 지치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 잠깐만 숨 돌리기 잠깐만 해요 여러분 우리 자 여러분 여러분 지치셨어요 혹시? 알러뷰 땡큐 눈이 빨갛다고요? 아 저는 원래 약간 뭐랄까 안구건조증도 있어가지고 눈이 금방 빨개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피곤한 거 절대 안 지친 거 맞아요? 아 저는 지치는 거 몰라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지치셨죠? 오늘은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늦게 와서 미안 아 왜 늦으셨어요 좀만 빨리 오시지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들어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새벽 3시 기상인데 졸리시다고요? 지금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 뭐 내일 스케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 조금 잠 온다? 좀 너무 서운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오늘 제 의상 어떠세요? 네? 여러분 제 의상 오늘 제가 직접 푸른색 셔츠에 푸른색 니트를 레이어드 해봤어요 오늘 의상을 그리고 오늘 흰색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퍼스널 컬러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퍼스널 컬러가 자기가 어울리는 색상의 천을 갖다 대면 얼굴이 확 작아지고 밝아졌다가 또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않는 걸 갖다 대면 얼굴이 갑자기 확 커지고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너무 최신 여쿨라
여쿨라 들어본 적 있어요? 여쿨라? 여름 쿨라? 여쿨라가 뭐지? 여름 쿨톤 아니에요? 여쿨 아아 아, 여쿨라 여쿨라 갑자기 여쿨 여 여름 쿨 여름 쿨 라이트 여러분 저는 여쿨라 제가 사실은 이 아시아 투어 때뭘 할까 하다가 브릿지 영상으로 이 컬러풀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퍼스널 컬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고 이 여름 쿨 라이트 이거가 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이 집에 정리되는 옷은 다 쿨톤밖에 없어요. 여쿨 라이트. 아셨죠? 누군가 옛날에 제가 이제 아셨어요라는 댓글 있어요? 아, 팬분들은 제가 여쿨란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분도 있어? 가을 쿨이요? 가을 쿨이 있어요? 가을 웜톤 얘기하시는 거. 저 여쿨라. 김쿨톤이지. 아, 제가 우리는 알았어요. 왜 이제 아십니까?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았죠? 아, 여러분 아셨구나. 저는 제가 웜톤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 아직 검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 아까부터 거슬리는 게 있는데, 당신의 근육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계속 계시는데, 근육이 요즘 운동을 좀 쉬어가지고 좀 많이 어쨌든, 제가 쿨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쿨톤을 제가 앞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거든요. 다크서클이 있다고요, 제가? 아, 다크서클이 제가. 근데 뭐, 어쨌든,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하고요. 저는 여쿨라입니다. 빠밤. 자. 질문 몇개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은 팥붕을 좋아하시나요? 슈붕을 좋아하시나요? 저 어렸을 때 슈붕을 좋아했는데요. 지금 팥붕을 좋아합니다. 김원유 산호해. 옛날에는 슈붕 좋아했는데 지금 팥붕이에요. 팥붕. 이제 점점 클래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집 앞에서 붕어빵과 군고구마를 파는 가게를 봤는데 배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 별별 워드요. 하나 사 먹어보자 싶어서 붕어빵 종류를 봤더니 피자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등등 종류가 여섯, 일곱까지는 돼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 군고구마를 넣은 붕어빵. 배우님이라면 사드시겠어요? 먹긴 할 텐데 이게 그 군고구마를 진짜로 넣는 붕어빵은 없어요. 그 뭐랄까. 고구마 슈 있잖아요. 그거 뭐 크림 같은 거를 넣어서 무스를 넣어서 사실 무스 말고 진짜 군고구마를 넣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붕어빵이 얼만지부터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걸 팔아도 도대체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인지 모를 그 붕어빵이 이걸 뭐라 그러죠? 아무도 이익 보는 사람 없이 그냥 네,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이벤트로 만들면 저는 먹을 것 같아요. 네, 배부른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아, 배가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먹는 걸로 약간 장난치는 단계에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이 또안 나왔는데 자 이게 내가 느끼는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니트 목이 늘어나죠. 이게 새 거거든요. 뭐산좀 점점 애가 점점 힘이 없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고, 다음 코너로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한 해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한 해를 저는 하늘색? 왜냐면 제가 이 계속 해외 다니면서 비행기에 타 있던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눈 뜨면 밝은 하늘도 보고 이렇게 이동 하늘에서 보는 그 지역의 풍경, 나라의 풍경들을 보면서 내가 팬들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이 그날의 그 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빠밤. 자, 그러면 새해 목표와 새해 덕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4화에서 배우님이 옛사랑이라는 곡을 노래와 함께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부터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와, 언젠가부터 어려운 곡은 두렵다는 핑계로 피하다 보니 실력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어려운 곡몇 개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어요. 배우님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홍두식 보면 두식두식님이. 네. 사실 저도 기타를 못 쳐서. 근데 이런 거를 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꼭 올해는 좀더 어려운 노래를 세곡 정도로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든지 영상으로 남긴다든지 그런 목표의식.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두식을 보면 두식두식님. 응원합니다. 2022년도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루게 되었어요. 하면서 흥미도 생기고 자부심도 가지고 일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번 연도는 작년의 나보다 어제 오늘을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개미는 뚠뚠. 이번 연도는 작년의 나보다 어제 오늘을 발전할 수 있는 어제보다 오늘을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작년의 나보다 어제보다 오늘을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개미는 뚠뚠님.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걸 고민하신 거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의 나보다 훨씬 훌륭한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네.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점검하고 또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도 이미 훌륭합니다. 그것만으로 뭐 발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계획들의 일부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니까 지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나가세요. 자, 다음.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 많은 목표보다는 나를 아낄 수 있는 목표를 만들고 싶어요. 다들 매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잖아요. 올해 저는 더 행복할 거예요.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요. 힘든 일, 고통받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일어나는 거지만 행복만큼은 선택을 해서 오늘도 가족들이랑 많이 웃을 거예요. 몸이 고단해도 웃긴 얘기하고 웃다 보면 어느새 행복해져 있어요.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해지기. 내 몸에 굳어진 긴장 풀기,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가족 행복하게 만들기, 선우님 행복하게 만들기. 제 목표예요. 제 올해 목표예요. 제재란님. 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목표보다는 나를 아낄 수 있는 목표 하나를 두고 계속 발전시키는 게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자매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마지막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선우님, 행복하게 만들기.
그러면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네, 저도 행복을 조금씩 기다리면서 이렇게 근데 이런 다짐과 글들이 사실 저한테 이미 행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합니다. 자, 다음은 새 목표 답답 하나만 읽어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한지평의 대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들고 무대에 서요. 쫄지 마세요. 올해는 배우님도 이걸 보고 있는 팬분들도 그리고 이걸 쓰고 있는 저까지 모두 지평이의 말처럼 자신감 가지고 쫄지 않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지평, 왜내 마음에 불지평? 아, 네, 진짜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들고 무대에서요. 쫄지 마세요. 네, 자신감을 갖는 건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어쨌든 그게 뭐 실수가 되든 틀리든 맞든 진짜 큰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모든 일이든 해보세요.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저도 다음 무대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들고 무대에서 볼게요. 공연을 망치지 않을까 겁나기도 하지만 네, 쫄지 않고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한지평 왜내 마음이 불지평. 네, 덕담 이걸로 읽어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좀 대화 좀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는데 자신감 있는 머리카락. 네, 제가 이게 머리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런 머리가 어떠세요? 배터리 10% 남았 따다다닥. 네, 그 배터리 이제 충전하면서 마무리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대해서 김선호 잘생겼어. 네, 솔트 엔터테인먼트에서 팬분들 멋있어라고 김선호가 또 얘기합니다. 제가 좀 많이 능글맞아진 것 같죠? 네, 잘좀또 변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팬분들을 만나는 약간 피곤합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는 네, 저한테는 뭐 아무런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고요. 네. 감사하고 땡큐. 네, 너무 고마워요. 섹시해요. 네. 영화 많이 멋있어요. 아, 영화 많이 해주세요. 인스타 프로필 사진 언제 바꿀 거야? 인스타 프로필 사진 언제 바꿀 거야? 인스타 프로필 사진 언제 바꿀 거야? 그건 또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머리가 과학자 같아요.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뭐 과학자도 나쁘지 않죠. 뭐 어떤 과학자가 종류가 또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학자인지? 별명이 또 생겼어요. 김능글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네,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좋은 꿈. 저 많이 피곤해 보여요? 왜푹 쉬시라고 그러지?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이유, 나의 문장의 이유. 천재 과학자. 천재 과학자 너무 좋죠. 천재 과학자면 너무 좋고, 네, 미치광이 과학자. 좀 자극적인데? 미치광이 과학자. 팬분들이 점점 안 돼요. 끝내지 마요. 20살 연하 어때요? 20살. 다음 얘기하죠. 머리 스타일 너무 굿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 또 이해하는 사람만 이 고급스러운 걸또 이해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박사라고 또 하셨는데. 오늘 패션이면 패션위크 가능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패션위크에서 저를 불러줄 만합니까? 저도 오늘 또 유난히 이 높은 텐션이었는데 제가
사실 제가 평소 텐션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이거 라이브나 이런 거 하면 어떤 필터가 씌워지는 것처럼 약간 그 진행자 있죠. 제가 1박 2일 때도 뭐 예능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텐션이 약간 뭐랄까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그냥 텐션에 낮은 텐션에 그런 위트 있는 말 한마디라도 재밌을 수 있는데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니까 너도 힘들고 혹시 보는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다음에 제가 사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어색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가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아이여가지고 이게 되게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노력을 귀엽게 봐주세요. 제가 만약 이 텐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저기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되게 뭔가 편안한 목소리와 음색으로 졸린 두 시간을 여러분께 선사했을 겁니다. 지금 좀 덜. 부천 중동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솔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사랑해요. 개인적으로 뵙길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다 같이 봐요. 팬분들이랑. 개인적으로는 절대. 절대? 절대란 말도 웃긴데, 그냥 팬분들이랑 같이 보는 게 좋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잘 받으면서. 네. 머리카락이 피곤해 보여요. 네, 머리카락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싹 이렇게 뜨는 데를 누르고 아니, 우리 소금이도 인스타 사진을 올리지 못하는 게 초상권이 있고 또 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허락과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소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와 소금이의 그 기성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눈치를 되게 보면서 제가 한마디 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 아들을 함부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배고파요? 아니요. 저는 먹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막 그렇게 고프진 않아요. 영국 보러 오세요? 23일 날? 제가 그날 그러면은 그날 부담을 내려놓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공연인지 보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목표가 있나요? 네, 뭐 작품 이제 곧또 찍을 거고요. 새해는 조금 더 배우로서의 목표를 따자면 내가 그 인물이 조금 더 실제 있을 법한 인물로 좀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보자 뭐 이런 정도의 목표 네, 그런 게 있고 또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한 마음으로 팬분들을 더 만나고 보답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고 또이 어떤 시간들이 저한테 조금 주어졌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오빠도 어머니 아들인데요. 근데 요즘에 어머니가 조금 저보다는 소금이한테 애정이 좀가 있어서 질투가 좀 나긴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어머니가 못 보실 테니까 제가 우리끼리만 비밀로. 판타지 드라마 한편 부탁드려요. 잘생긴 뱀파이어 역할 보고 싶어요. 그런 역할이 저한테 안 들어오네요. 잘생긴 뱀파이어? 사실 잘생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뱀파이어.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보고 있다고?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까지 우리 위버스 라이브에서 그때도 그러면 다 같이 그때는 이거 온앤오프 그거 말고 지팡이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지팡이 언박싱 하는 걸로
약속. 배우님 악역해 주세요. 네, 악역도 뭐 어떤 거든 다 하면 되죠. 그럼 부모님 잘 계시고 소금도 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같이 함께해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사실 준비 엄청 많이 잘 해주셨고 한데 제가 좀 미흡했어요. 왜냐면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전하는 사람이 원래 그래서 좀 이렇게 좀뭐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고 더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밌는 걸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우린 그럼 금방 또 만나요. 알았죠? 아 이건 또 캡처 타임이 있으니까 자 갑니다. 캡처 타임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기 못 보냈어. 장원이 어떻게 여기다 신고하기.